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 건축의 힘은 다양성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은 평야가 있는 데는 평야만 있고 산악지대는 산악지대만 있고 그래서 그런 건축만 해야 됩니다. 근데 제주는 다양하다 보니까 건축가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 가지 색상을 지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건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건축가를 만났는데 도시 재생에 관심이 있고 새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앉으십시오. 저희가 제주에서 건축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생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도는 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거주 형태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가 추구하는 친밀한 동네 건축을 만드는 곳으로서는 제주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육지하고 제주도는 다르잖아요. 제주에서 하게 되면은 뭔가 보람을 느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라서 더욱더 또 정이 가는 게 이제 노후된 건축물에 이제 또 새로운 쓰임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재생을 시켜줬을 때 그때 더 의미가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가 단순히 교실, 복도, 운동장으로만 기억되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했고요. 다행히 이제 한림여중에는 이제 쓰임이 다 된 외부 중정과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었고 단면의 변화와 경사로드를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공간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유연한 사고나 다양한 생각들, 가치관을 만드는 데 공간이 주는 그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I was out there alone, moving from station to station. I've been searching for the right one, but I was ready for something more. 여기 보니까 담이 좀 뒤로 물러났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의 한 풍경으로서 작용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저희가 이런 공사나 설계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기존의 풍경을 해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존의 벽처럼 경계를 가르고 있던 담장을 한 걸음 뒤로 물리면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공간으로 그런 풍경으로 자리하기를 바랬습니다. 앞에 창고는 이제 공방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뒤에 창고는 허물면서 이제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살림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동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옛 건축물과의 연결, 그다음 가족 간의 연결, 그다음에 공간 간의 연결, 그리고 마을 간의 연결까지 해서 그런 건축적인 고민들을 이제 해결하다 보니 이 지금의 형태가 예,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그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의 어떤 문화나 무엇가들을 수용할 때 제주도화시켜서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들여다보고 발전시키면서 건축에 녹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좀 새로운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있던 건물을 고친 건데 그 옛날 거를 남기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건물인데 이제 새로운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게 이제 재생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요. 팔림프세스트라는 이제 그 용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 위에 이제 새로운 것을 덧칠해 쓰는 것인데요. 건축에 접목을 시키면 기존의 것의 흔적 위에 이제 새로운 것을 더해서 더 풍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렇게 구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앙데팡당 전시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고요.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이제 미술과 이제 리모델링 이런 요소들의 결합을 좀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독립적인 조금 더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건축가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지정하긴 어려워요. 그곳에 어떻게 사용자가 쓰일지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저희가 분석을 하고 탐구를 해도 100%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밀도를 조금 덜어내고 낮추면서 사용자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의 본질적 가치는 사용자의 행위와 그 사람들의 장소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기억이 장소에 쌓여서
또 그 장소의 기억이 이제 기록되는 거죠. 흐려지기도 하고 더 쉬워지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이제 누적이 되면서 제주만의 건축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름은 청춘의 상징이죠. 하늘에 태양처럼 뜨겁고 파도처럼 열정적이고 또 그 푸르름은 청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청춘을 지나온 이들에게는 그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계절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가을로 가는 길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덥다 덥다 하면서도 이 여름이 너무 아쉽게 빨리 끝나는가 하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인 강문숙입니다. 한 30여 년간 시작 활동을 하면서 예술가곡 가사를 쓰기도 했고 오페라 대본을 쓰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위로부터 탈출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라면은 겨울 냄새가 물씬 나는 또는 겨울 시가 들어있는 시집 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재워놓고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름에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또 결과가 났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 여름과 어울리는 시들을 소개해 주고 싶었는데요. 여름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그 모양이나 맛이나 또 색깔이 딱 어울리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바로 청포도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내 고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조국, 그리고 또 그 조국에 대한 향수와 어떤 전설을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것이 곧 민족 역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쩌면은 육사 시인이 가장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세계 가장 높은 곳으로 닿고 싶은 그 정신세계에 가 닿고 싶은 어떤 이상적 염원이 아닐까. 시가 다른 어떤 격정적인 시보다 굉장히 서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아이야, 우리 식탁의 은쟁반에는 그 하얀 모시 손수건을 마련해 두렴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환해지면서도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야라고 하는 그 호칭을 쓰는 것을 보면서 그 단어 한마디가 주는 것이 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뜻이 순수하게 순정하게 와닿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살고 있는 시대의 세파에 시달리지 않는 존재, 그리고 그 시대의 조국 해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역사적인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부르는 이름이 아이라라고 할 것 같으면 육사 시인의 가장 순정한 정신세계, 자기를 불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정말 좋아하죠.
자, 청포도가 여름의 과일이라면 여름의 꽃은 뭘까요? 저는 문득 생각을 하면 여름에는 백일홍꽃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나무 백일홍,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문득 떠오르는 게 뛰어난 시인, 대구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시,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굉장히 생각이 나서 백일홍에 대한 회상을 참 많이 하고 납니다. 여름이 되면요. 그 여름의 끝, 이성복.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네, 이성복 시인은 77년도에 등단을 했는데 등단을 하면서부터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우리 대한민국 시대에 굉장히 기억할 만한, 지금도 빼놓을 수 없는 시인이 되었죠. 시는 어떤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담아야 되는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을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새기고 있는데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를 읽다가 보면은 아, 그래, 이 하나의 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꽃 속에 담겨 있는 게 뭘까를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연애시라는 또 개념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삶에 의한 어떤 의욕, 생명, 끈질긴 생명력,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죠. 절망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굉장히 힘을 주는 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에는 꼭 한번 들려주고 싶죠. 삶과 마찬가지로 길은 끊어졌다가 다시 또 이어지는 것이 길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시 같아요. 그 시에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백일홍 억센 꽃들이 무너져서 핏빛처럼 마당에 내려앉았는데 장난처럼 나의 절망도 끝이 났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꽃 하나를 보고 절망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시인 외에 누가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를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고 다시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또 꽃을 피우고 꽃도 수백 수만 송이가 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힘냅시다 하는 의미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호 전척국전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아주 반무대에서 함중화 씨는 아주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보이스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약간 코소리 하면서도 아주 그 특이한 음색을 갖고 있고 특히 곡도 잘 쓰고 기타도 뭐 아주 명연주자였는데
예, 선배님 풍문으로 들었어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 다른 가수의 곡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그 함중아와 양키스를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명곡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곡 스타일이라 할까 그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런 곡이 있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죠. 네, 암지용아와 양키스의 풍문으로 들어서 그 당시에 뭐 이런 곡이 있어 했지만 지금 들으니까 아주 경쾌하면서 재밌는 곡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분들이 그 즉흥적으로 장난삼아서 연주를 하다가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아주 곡을 참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 정말 참 좋다. 예? 고고 리듬 아니겠습니까? 이 곡을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불렀는데 장기화와 얼굴들의 리메이크로 더욱더 굳건하게 인기를 얻었고 범죄와의 전쟁 영화음악으로도 나와서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졌던 그런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에서 풍문으로 들었어를 검색하면 100만 뷰 정도 나왔어요. 100만.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면 아 다들 장기화 곡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원곡이었구나 놀랍다 이게 많고요. 우리 엄마 아빠 젊었을 때 어땠을까 상상이 된다. 그다음에 인트로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키보드로 연주했을까? 그 당시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시대를 앞서간 곡이다. 그렇죠. 네, 네. 예. 솔직히 요즘 힙합이나 아이돌 곡보다 더 괜찮은 것 같다. 아. 그분은 뭐 함중아 완전 왕팬이네. 아 근데 사실은 말이죠. 1970년, 80년대에 지금부터 뭐 한 4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런 그 고고 리듬, 락 리듬으로 곡을 쓰고 또 연주 기타도 아주 잘 했거든. 기타하고 노래하고 이런 다재다능한 가수가 흔치 않거든요. 그 팬으로서 그렇게 했지만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가진. 네, 이렇게 그 함중아와 양키스는 70년대 말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얻다가 1982년에 해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982년대 아시아 혼혈아들의 미국 이민이 활발해지면서 멤버들 중에서 절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해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함중아는 솔로 가수로서
반모대를 지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함중화는요 많은 가수들에게 자기 곡을 주기도 했는데 실버들의 그 시자매라든지 정수라 하춘화 등에게 곡을 줄 정도로 작곡가의 면모도 뛰어났고 특히 1980년대를 풍미했던 정수라는 함중화가 발굴한 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구촌 가족의 생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세계의 광장에 정수라 씨가 나와 계십니다. 자, 리듬과 함께 세계는 하나가 되리. 정수라 씨. 그러니까 정수라가 12살이었던 1974년에 노래를 참 잘하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 소문을 듣고 함중화가 직접 정수라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라의 재능을 확인한 함중화는 한 달간 연습을 시킨 다음에 제1회 한국가요제에 정수라를 내보내서 입상을 시켰다고 하는군요. 인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정수라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얘기고 함중화의 주로 곡은 트로트 고고 장르라고 했고 트로트 고고가 트로트 락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당시에 이런 곡을 많이 부른 가수가 최헌, 윤수일 같은 분인데 같은 동갑내 가수죠. 그 외에도 또 유명한 내게도 사랑이 아주 데이트한 곡이죠. 그 사나이 찻집에서 만난 여인, 생각을 해봐, 해변의 사랑 등 자신의 노래 대부분을 스스로 작곡했습니다. 특히 내게도 사랑이는 심지어 1981년 방송국의 그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알아요? 예.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이것도 굉장한 히트였어요. 예. 예. 또 특히 그 함중화는 참 모진 병이죠. 폐암 선고를 받은 뒤 치료를 하는 와중에도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활동을 했고 음악에 대한 애정이 아주 남달랐다고 합니다. 결국은 부산에서 지난 2019년 재작년 11월에 눈을 영원히 감고 말았죠.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가수 함중화에 대해서 한 스타를 제가 감히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데는 밤의 황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밤 나이트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거든요. 이건 뭐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 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밤 한 10시 전후에 함중화가 그 뽀얀 얼굴로 해가지고 아주 이쁜 모습으로 눈이 이렇게 자욱한 안개 속에 뭐 희미한 가로등 아래 기타석 막 울리면 막 오빠 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나. 그럼 뭐 아주 팬들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야 밤의 황제로 얘기를 해도 뭐 조금 더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정말 함중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고 또 그분의 모습이 그립기도 해요. 사실은 한자로 말자가 대체 무엇인가?
이건 말이오. 거의 우리 고수 선생은 아시는가 모르겠네. 모르는 눈치구만. 이거 뭐 생각할 거 있어. 보나마나 멸치 아니겠어. 아이 참말로. 작아서 먹을 것이 없다고 멸할 멸자를 쓰기도 하는디. 우리 김녀 선비는 따로 글자를 붙여주었으니 이름하여 말자어. 작다고 깔보다가는 큰일 나지. 이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금방 혀를 깍 깨무는디. 암만! 멸치도 창자가 있는 생선인디. 뭣이요? 뭐 그래봤자 시커먼 똥이 전부라고? 헤헤 이 사람들이. 아이 국을 끓여도 말이오 멸치 대가리가 이 스쳐간 거하고 지나쳐간 거하고는 맛이 천지 차이란 게. 아이 더 말하면 숨찬 소리지. 근데 말이오 저게 좀 보소. 저 논바닥에 펄쩍펄쩍 뛰어댕기는 저것이 무엇이오? 이 물고기는 잘 뛰어오르며 벼를 좋아한다. 매년 가을 벼가 익을 무렵 밀물을 타고 인근 바다와 통하는 하천을 통해 논으로 올라와 벼를 먹고 썰물에 따라 내려간다. 이곳 사람들은 노루물고기, 노루어라고 한다. 노루어는 일명 노남이다. 여기서 남이란 사내를 가리킨다. 하하! 감이 오네, 감이 와. 이 웬 사내가 노루새끼 모양으로 펄떡펄떡거리면서 곡식이 익어갈 무렵에 눈에 쓱 나타난다. 뭐 들어왔겠어요, 뻔하지. 한여름에 농사꾼이 땀을 한 바가지 쏟을 때는 얼씬도 안으다가 이 가을에 나락을 거들라고 하니 와가지고 쌀가마니에 눈독 들이는 고놈. 탐관오리 벼슬아치.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준원 교수입니다. 성리학이라는 게 애민사상이 기본이에요.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민본주의. 근본인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만 가면 그런 걸 외면하게 되죠. 그런데 김연아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백성들 편에 서 있는 시를 많이 남겼죠. 그런 것 때문에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관가 쪽에서. 김연아 그냥 가만히 안 두고 계속 괴롭혀요. 소문 듣자 하니까 김려 선비가 진해 바닷가로 오기 전에 저기 북쪽에 추운 함경도에서도 유배를 살았다던디. 관찰사 나리하고 어째 살게 영 까끌하니 했다는디. 함경도 소금 철염은 맛 좋고 빛깔 희고 게다가 부드럽지. 귀할 때는 쌀과 소금 맞바꾸었네. 허나 요즘은 소금값이 껑충 올라 쌀 단말을 내고도 구할 길이 없으니 함경도 노인들 긴 한숨 지으며 맨밥을 마주하고 밥술을 못 들었네. 이렇게 반년이나 소금 구경 못한 것은 올해 부임한 관찰사 탓이지. 안 그래도 나라님 눈 밖에 나서 유배당한 처지에 뭘 또 이런 데까지 나서길 나서요. 꽃꽃하게는 참말로. 아 진창에 꽂아도 그림자가 꽃꽃하게 설량반이요. 우회별곡 저자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관리들의 그 좀 부정부패라든지 또 이런 부당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많이 표현을 했죠. 젊은 세대들의 그런 지식인들은 현실에 대한 반영도 해야 될 것이고 현실 비판적인 그런 거석이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런 서민들의 어떤 실천적 생활관을 담아놔야 된다. 김연은 날카로운 그 시인의 감수성을 가지고 중세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새롭게 뭔가 실학 사상을 전파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아니 아,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유배객 신세가 바람 앞에 등불 아니겠소? 에휴,
이 맛난 음식 드실 때나 입을 좀 여시고 제발 좀. 진청은 청어로 길이가 1척에서 5촌 사이, 맛은 달고 연하며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는 귀한 어종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주에서 나는 청어를 제일로 생각한다. 그렇지! 이 청어가 또 별미 아니겠소? 장작불에 구별은 기름기름 절절 입가는 촉촉. 아이고 또 침이 넘어가네. 지프로 엮어서 그늘에 말리면 아 과거 보러 가던 선비가 한번 먹어보고는 그 맛을 못 잊어서 해마다 겨울에 청어 눈을 널어니 꿰가지고 바람에 말린 것이 관모가 눈목자를 써가지고 이것이 과메기가 됐다는구만. 그런데 해주에서 잡히는 것은 청어의 일종이지 청어가 아니다. 지금 이곳의 어부들이 잡은 진청을 보니 이것이 진짜 청어다. 다만 어부들이 관가에서 세금을 매길까 두려워 청어가 아니라고 숨기는 것이다. 경상대학교 역사교육과 유현재 교수입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은 선박 기술도 발달을 하고 그물도 발달하게 되고 어획량이 생각보다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큰 소비처, 그 당시에는 서울이었는데요. 서울로 이송하는 상인들이 있어야 됐고 운송 기술도 있어야 됐고 여러 가지 집안 사항들이 종합이 되면서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시선이 있었죠. 균역법 이후에 어세가 등장을 합니다. 고기 잡는 그물에 어세를 걷어가고 소금 끓이는 가마에 염세를 걷어가고 배를 몰고 나가면 선세를 걷어가고 미역밭에 줄래줄래 곽세를 걷어가고 하다못해 김밭에도 세금을 걷어가니 아이고 망망대 목숨 걸고 뼈 빠지게 뱃일에서 고기면 말이 잡은들 묻어갔소. 남김없이 걷어가고 아낌없이 쥐었자니 바싹 말라 파스라 지긋네.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전세를 기준으로 토지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거의 토지세처럼 통합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군역. 군역은 아시다시피 양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반들은 빠지고 양인들만 가는 역이라고 해서 양역.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 등장한 것이 환곡인데요. 원래는 환곡이 구유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게 세금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 환곡이라는 것이 또 환장하는디. 보릿고개 오는 봄에 나누어졌다가 가을에 다시 걷어가고 처음에는 분명 그리 시작했어. 아 좋았지. 근데 나중에는 말이요 이 환곡을 원치 않는 백성들한테도 아 무조건 뿌리고 보는 거지. 날 저물어 가마 타고 관청에 나가 네 번째 환자를 거둬들인다. 종전에 매질한 잘못 후회스러워라. 창고들을 메운 굶주린 얼굴들 어찌 참아보랴. 유백액 세상을 알다 저자 성신여대 강혜선 교수입니다. 김년은 1817년 52세부터 1819년 54세까지 연산 현감을 재직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일기 쓰듯이 매일 시로 남겼는데요.
환자는 조선시대의 각 고을에서 흉년이나 춘궁기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의 일을 환수하는,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흔히 환곡이라고 하지요. 가련한 백성들을 보자니 현감으로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여에 매료된 글쟁이 김문준님입니다. 그의 작품들을 다 살펴보아도 김여만큼 백성들을 사랑한 진짜 약한 사람들을 편에선 진정한 휴머니스트가 없습니다. 진정한 휴머니즘을 추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의 작품이 가치 있게 읽힌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글이든 쓰는 사람이구나 존경하게 되었죠. 너 아빠랑 결혼한다고 했었어. 미친 건데. 기억 못할 수도 있어. 너는 알아? 말고. 노래 터져. 노래 잘 안 들어. 애가 딱 너는 아니야 이렇게. 고개 많이 올린 거 알아요? 딸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4주 연속 함께 보니까 딸도 좀 편해졌죠? 네. 원래 편했나 처음부터? 네.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어떤 거예요? 기억나는 거? 호랑나비? 아빠도 TV 많이 봐요 요즘에? 아빠는 많이 보죠. 뭐 봐요? 골프. 아, 집집마다. 골프. 골프 잘 치시나 봐요. 뭐 못 치니까 보는 거죠? 아, 그럼 뭐. 잘 치면 안 보죠? 이제 춤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윙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맨날 집에서 하잖아. 집에서 하는 거 한 번. 집에서 하는 거 한 번. 몸 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굿샷. 아직도 가고 있네? 이런 동작을 집에서 많이 해요? 아빠 골프채 들고 해요. 할머니가 다 부셔진다고. 위험할 텐데.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럼 못 봤겠지 내가. 제 삶의 낙이죠. 삶의 낙이 골프. 골프. 제 삶의 낙이요? 핸드폰. 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빠가 항상 그 TV로 뭐 골프 채널 보고 있으면 뭐 주도권이 없으니까 핸드폰 보게 되겠네. 남자친구 있나요? 아 있네 있어. 안 들을게. 아빠한테 소개시켜준 적은 없나 보네. 있는 줄도 뭐. 아 있는지도 잘 몰랐네. 뭐 집에 가서 좀 이제 아 뭘 반대는 아니지만 가슴이 좀 그러네. 그래도 언젠가는 딸이 남자친구 만나는 거 사귀게 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현실을 와닿으니까 뭐 미묘한 감정 뭐 이런 것들. 딸아 이런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책을 잘 읽는 남자. 많이 읽어. 많이 읽어? 그래? 어릴 때는 딸들이 늘 아빠랑 결혼할래,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야. 너 아빠랑 결혼한다고 했었어. 유치원 정도. 근데 남자친구하고 아빠하고 좀 비슷한 모습들이 있나요? 아 있어요. 오. 좀 짜증이 많고. 아. 계속? 굿샷. 우리 혜원이는 어떤 콘텐츠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먹방. 먹방? 아 먹방 싫어해. 이렇게 보면 또 사생활 침해일 수 있어서 애써 포장한. 너는 알아? 골프모잖아. 말고. 어? 말고. 노래 찾아 듣고. 노래 잘 안 들어. 애가 나 너는 아니야 이렇게. 너는 알아? 너는. 아빠 지금 고개 많이 올린 거 알아요? 옛날 너하고 찍은 사진들 많이 봐. 거짓말 좀 치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 다음 분이?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신세대 그룹 투투입니다. 1과 2분의 1. 투투. 1과 2분의 1. 나 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우리 고등학교 때 아닌가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94년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김혜영인가? 황혜영. 간다. 둘이 되어버린 날이 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난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난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저때 저 언니가 무표정한 걸로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웃고 있는 게 아니고 뾰루퉁하니 그냥 아무 표정 없는. 시크하게. 그때 남학생들한테 참 인기 많았어요. 황영 씨가. 지금 보니까 율동이네요. 이제 춤이 아니라. 그럼 따라할 수 있겠다는 말씀? 아니죠. 아니죠. 편하게 쉽게 누구나? 물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유. 아직도 가고 있네? 네, 여기서 돌발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1과 2분의 1로 유명한 가수 투투는 몇 명일까요? 몇 명? 너무 쉽지 뭐. 맞아. 얘 약간 수학적인 문제네. 투투니까 4명. 2 곱하기 2의 투투. 둘, 둘? 아빠는? 저도 4명. 4명? 가수는 둘이지만 뒤에 아마 연주 세션들이 있어서 이렇게 4명? 정답은 4명입니다. 오, 대단하네요. 찍신이네. 누구예요? 남철, 남성남. 아, 이분들은 왜요? MC예요? 아, MC를 두 분. 원로 코미디언 두 분이시거든요. 원로 코미디언. 그래가지고 이제 만담 딴따다다다다다다. 자, 아이고 이수진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찬가지. 아이고 그럼 우리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딴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듀스. 듀스는 좋아하진 않았는데. 댄스 곡은 사실 좀 발라드를 좋아해서. 남학생들이 이때 듀스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듀스, 막 뒤에서 책상 밀고 애들 따라하고 막 이랬었죠. 맞아. 듀스 노래는 알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그때 놀면 뭐하니에서 했었나? 싹쓰리에서 했었지. 그래가지고. 저 당시 듀스라고 하면 뭐 춤에 있어서는 다들 소리 지를 만큼 하는 댄스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룹하고 전주어도 댄스에서 전에 밀리지 않고 지금 똑같은 지금 나오는 댄스 같지 않아? 어? 아, 왜 강요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이 댄스들이 나올 때만 해도 기성 댄스와 또 차별화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힙합 1세대로 그랬었던 거죠, 그죠?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 때가 좀 더 자유, 몸짓이 자유롭다고 해야 되죠. 지금은 약간 칼군무처럼 딱딱 맞추는 게 멋있어 보이면 저기는 약간 퍼포먼스적인 게 평균과 같습니다. 그러네. 지금은 아니고. 딸은 4주 동안 함께 했는데 영상 봤던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요? 없구나. 강요하는 건 아니고. 네, 그거 전화. 전화 카드? 공주 전화 박스? 맞아요. 처음 보니까 오히려 기억에 더 남는. 아빠와 같이 옛날 영상 보면서 어땠던 것 같아요? 또 감동적이게 얘기해요, 아니면? 감동적인 버전 먼저 할게요. 아빠랑 좀 요즘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아빠랑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거 킵! 자 이거 하나 넣고 사실 속마음은요? 자 진짜 속마음은 아빠는 기억에 안 남고 이렇게 세 분이서 재밌게 노는 거를 좀 구경할 수 있어서. 40대 이렇게 분들의 회식 자리에 제가 와가지고 앉아 있는 느낌.
아빠 예전에 그런 추억들을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공감할 수 있었다. 너무 포장인가? 네. 공감은 빼고 그냥 볼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아빠는요? 저는 혜원이 말했을 때 보고 느끼고 즐겼던 것들을 이렇게 같이 혜원이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다시 추억여행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아서 되게 좋았는데 우리 혜원이가 어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자, 아빠 이거 이제 감동 킵. 자. 속마음 사요. 아니요, 진심으로 그래요. 진심으로. 되게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엔딩은 엔딩 요정이 혜원이가 한번 지어줘요. 저거 읽으면 되나요? 네. 여기 보고예요. 여기 보고예요. 여기 보고 할까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보고 해요. 아빠와 딸이 보는 옛날 텔레비전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다음 손님을 기다립니다. 안녕. 잘 넘어갔지? 야, 너무 나갔다야.